커피예요? 네. 보일차 끊었어요? 커피로 바꿨어. 이게 원두를 갈아서 내린 건데 에티오피아산이래. 서울 시내 어디 가서도 맛볼 수가 없지. 최고로 비싸고 고급한 거야. 마셔봐. 이 쓴맛 뒤에 느껴지는 오묘한 맛. 그거 모르겠냐? 아저씨, 왜 그렇게 기를 쓰세요? 기를 쓰다니, 뭘? 고상해지려고 기를 쓰잖아요. 딱해 보여요, 진짜. 야, 내가 내 돈 가지고 고상해 보겠다는데. 왜? 티꺼워? 근데 여긴 왜 왔어? 어제 용희한테 12시 차 탄다고 했다며. 그래서 차 보내신 거예요? 왜 왔냐고. 아저씨랑 내려가기 전에 점심 먹고 가려고요. 야, 나 요새 성가실 정도로 인기가 많아. 미치겠다, 점심 먹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어서. 나랑 밥 먹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돼. 그래서 누구랑 점심 드시는데요? 로터리 클럽 회장. 나랑 한양 골프 클럽 멤버거든. 취소하고 저랑 점심 먹어요. 너랑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어. 왜요? 너랑 술을 대적할 수가 있냐? 그렇다고 농담 따먹기를 할 수가 있냐? 네가 요염하고 예쁘기를 하냐? 그럼 점심 퇴짜예요? 잘 가. 그리고 도진님 말 안 들으면 올려보내. 내가 조합해서 길들여 놓을 테니까. 점심 퇴짜 맞으니까 섭섭한데요? 알았어요. 갈게요. 어쩌라고? 악수요. 난 여자랑 악수 안 해. 제가 여자예요? 그럼. 네가 남자냐? 네가 여자냐고 놀린 게 누군데요? 갈게요. 송병만이가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야. 통폐합 때 봤잖아. 어? 저보다도 덩치가 엄청 큰 양조장들을 그냥 전부 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, 어? 지난 총구석에 처박혀있던 덕천 양조장을, 어? 전라북도 대표의 양조장으로 우뚝 세운 거 말이야. 응? 사장님. 응. 덕천 농협지수 소장님이요. 그 사람이 왜? 사장님 처남입니까? 내 마누라 막내 동생이야. 근데 그게 왜? 덕천 양조장 농협에서 대출 받았던 거 아셨어요? 아, 그래서 처남이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잘 좀 도와주라고. 어? 아마 그저 파격적인 대출 받았을걸? 그때 덕천 양조장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? 지소장, 아프리카의 밀림, 백수의 제왕이 뭔지 아나? 그야 사자 아닙니까? 그 사자를 이기는 거.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? 백수의 제왕인데. 이기는 놈 있어. 바로 하이에나지. 하이에나요? 그래, 하이에나. 이게 개과 동물인데 말이야. 아주 생긴 것도 비...